places that I've been, the faces mine offend, fumbling.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비블로스키님 사진이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흑백사진, 기운을 좀 내신 느낌이 나네요. 선들이 교차하는 느낌이 좋네요. 프레임 느낌도 나고 여러 프레임.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간 탁한 느낌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약간 탁한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한슬기 작가님은 멤버십을 탈퇴하셨나? 요즘에 댓글이 안 보이네요. 바쁘신가? 요 하트 같은 게 보여서 참 이쁘네요. 이 흑백 톤하고 지금 이 흑백 톤하고 보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여기 조금 더 탁한 느낌이 있어요. 피블로스키님 약간 탁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찍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시만 해드리는 거예요. 제 느낌을. 저는 요 느낌이 더 좋네요. 이 느낌은 괜찮은데 피블로스키님 작품이네요. 이것도 이건 괜찮네요. 이건 탁하지 않은데 이 크롭을 많이 했나? 이게 좀 화질이 깨져서 그런지 그냥 흑백이 아니라 색감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거를 좋아할 때가 있고 너무 밋밋하다고 그럴 때가 있고 강렬해서 좋다고 그럴 때가 있고 탁하다고 그럴 때가 있고 참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석이 들어가면 뭐 사진은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느끼는 것이죠. 토마스 석희님, 참 맑고 깨끗하네요. 눈이 온 느낌을 지금 눈이 내리면 김제에서 토마스 석희님은 장용석 작가님 시대착오적인 사진들. 시대착오적이군요. 본인의 사진을 폄하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좋은데요 사진이. 깨끗하고 마음이 좀 설레면서 아주 깨끗한 분이에요. 여기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하나하나 느낌이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약간 달라요. 조금 다르네요. 이건 굉장히 과도하네요. 다이도 스타일이네요. 굉장히 투명하고 예쁠 때가 있고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정 작가님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이분인가? 사진 잘 찍게 생겼네요. 사진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동양사진관. 사진관을 하시나? 사진이 약간 뒤쪽으로 가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요쪽 여기가 아주 복잡하네요. 여기가 요런 비닐루가 탁하네요. 탁해요. 근데 이 사진도 안 좋네요. 누가 이렇게 노출을 못 잡을까요? 싱거인지 설마 필름이에요? 필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필름한테 뭘 한 거죠? 이런 것도 참 재밌네요. 재밌네요. 내 몸의 연장선을 만들었어요. 멋지네요. 약간 탁한 것들이 껴있네요. 그리고 의미 없는 새가. 지금 그림자인가요? 이거를 좀 보신 것 같은데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선을 넘은 녀석들. 선을 더 잘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또 콘트라스트가 약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죠. 빛이 참 좋아요. 이런 빛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굉장히 예뻐요. 요 부분 339 여기 9장 있죠. 9장은 지금 톤앤매너가 굉장히 이쁘고 설레요. 여긴 또 다른 의미로 톤앤매너가 잘 맞고 여긴 지금 블랙이 강해요. 이런 건 블랙이 좀 너무 강하죠. 근데 이제 일로 오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미니멀리즘 이야기를 할까? 뭘 얘기를 할까? 여러분 사진을 좀 더 보면서 결정을 해야겠어요. 이 사진도 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골목. 이런 거 참 멋있죠? 참 좋네요. 토마스 석희님. 이런 사진 참 좋네요.
근데 지금 제가 천번도 더 얘기했던 톤앤매너, 지금 톤앤매너 부분에서 이런 사진들이 튀고 있어요. 아, 요 흔들린 사진, 흔들린 사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게 좀 약간 탁한 느낌이 좀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 부분 약간 탁한 듯한. 하지만 뭐 사진은 엄청 잘 찍으시는 분이면은 틀림없네요. 이런 데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죠. 섬이라고 그랬는데 나뭇잎 하나 없는 나뭇가지가 지금 겨울나무 느낌. 아예 이 숲을 그냥 다 잘라버렸어도 굉장히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허물어지는 것과. 아무튼 장용석 작가님 시대착오적인 사진들, 아마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은 향수, 그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비블로스키님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열심히 보정하고. 아모르카메라님 블랙과 화이트, 흑백이죠. 흰색과 좀 이 어두운 부분이 질감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요쪽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요쪽 느낌, 여기는 대박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약간 디지털 느낌이 나네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약간 디지털 느낌이 나네요. 살짝 깨는 느낌이 나네요. 아무튼 이 네모네모 이 필름 같은 네모네모, 이 네모네모들의 조합. 이인재 아니스, 이인재 작가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게 사진 한 장 한 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셀렉을 굉장히 잘 하시고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짜는 느낌이 항상 나요. 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용석 작가님은 왜 그렇게 사진을 못 찍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작년부터 쭉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김용석 작가님의 문제를 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김용석 작가님이 사진을 독하게 이야기라면 막가파야. 난 상처받지 않아. 나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자, 이거 아유, 수백 번 본 사진, 뭔가 넘어가는 것만 보는 거야. Working on applying the scheme, the true style trade walk is at the edge of your dreams. I'm talking one shot for the kill, the breeze cut, freeze up, straight dropping the chills. I'm talking.